프리미어 프로에서 해상도의 사이즈를 줄여서 출력을 하면 영상 좌우에 검정색 여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왜 그러는지 설명드립니다. 보통 UI팀에서 시퀀스를 커스텀에 만들어 놓고 사용하죠. 1280x720px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기 보시면 aspect ratio 이거 가로 세로 종횡비 1.0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죠. 자, 시퀀스 네임을 1280x720px 만들고 OK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 원본 1.3333으로 되어 있는 원본을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때 시퀀스랑 안 맞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 원본은 1.333이고 이 시퀀스는 1.0이라서 안 맞다고 나옵니다. 이때 시퀀스에 맞추겠다. 그냥 시퀀스 그대로 냅둬라. Keep settings 누릅니다. 그러면은 영상이 사이즈가 커서 이 안에 다 안 들어옵니다. 1280x720에 이럴 때 비디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스케일 투 프레임 또는 셋 투 프레임 사이즈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1280x720 사이즈에 프레임이 맞춰집니다. 이 상태에서 요 화면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분할할 때 컨트롤 K 누르고 몇 개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죠. 컨트롤 K 누르고 자 이때 분할한 거를 이렇게 서브 시퀀스로 만들어 놓으면은 좌우 여백이 안 생기는데 밑에 보시면 메이크 서브 클립으로 만들면 좌우 여백이 생깁니다. 나중에 출력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메이크 서브 시퀀스 이제 자동으로 나와요. 여기 서브 01 요거는 02 자 이번에는 클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이크 서브 클립 서브 클립 그리고 메이크 서브 클립 오케이. 자 여기 프로젝트 가보면은 요거는 서브 시퀀스 자 요거는 서브 클립 여기서 볼 때는 좌우 여백이 안 나오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 자 네 개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개 Shift 누르고 네 개 누르고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밑에 엑스포트 미디어 있죠? 이거 누르고 Q 이거 누릅니다. 그대로 이제 미디어 인코더가 로딩이 되면서 서브 시퀀스와 서브 클립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진행 엔터 자 요 Q를 이용하면 편하게 출력 파일명을 클릭을 하면 저장된 폴더가 열립니다. 자, 요거는 서브 시퀀스로 만든 거. 자, 좌우 검정색 여백이 안 나오죠. 팝 플레이에서 마우스 우측 화면 크기 1.0 크기로 보면 자, 화면이 꽉 차죠. 요 밑에 요 두 개 있죠. 두 개 요거는 더블 클릭을 해보면 좌우 여백이
검정색 여백이 생겼죠? 서브 클립으로 만든 거는 시퀀스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픽셀이 그대로 1440/1080입니다. 이게 속성을 보면 자세히 1440/1080 서브 클립으로 만든 건 서브 시퀀스로 만든 건 속성을 눌러서 보면 1280/720 자 그리고 요 원본 파일 중에서 요 정사각형 여기 종횡비가 1.0으로 정사각형으로 된 거 있죠. 이거는 아무리 해도 좌우 여백이 안 없어집니다. 이건 자 이제 왜 좌우 검정색 여백이 생기는지 아셨죠?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